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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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팀. 3점 슛과 지성과 이거를 경기했습니다. 멜로디 레이커스! 시카고 직진! 오케이 대신 이번에는 만약에 예를 들면 2인 팀이 시키는 거야. 아, 오케이. 1등이? 아니, 그냥 2인 팀이? 어떻게 1등이? 아, 2인 팀이 정해야지. 2인 팀이. 아, 2인 팀이. 오케이. 2인 팀이 개수도 정해주는 거예요. 헐? 3개 막 먹으라고 해야 돼. 축구를 사랑하시고 투지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회 고고 2020배 위닝 11 축구 대결 해설을 맡은 신공원입니다. 먼저 경기에 앞서 선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FC 바르 셀로판 테이프! 등장부터 굉장히 멋있는데. 자, 다음 선수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합니다. 레알마 둘이 셋이 넷이 어 뭐야 시작부터 굉장히 엉성합니다. 아 등장부터 엉성합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이정현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어렸을 적 축구 선수 경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네 혹시 포지션이 어떻게 되셨나요? 아 저는 스트라이커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골키퍼였습니다. 제가 이걸 주전자였는데 오늘의 캐스터 이정현 캐스터.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카푸노의 이정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약간 북한에서 방금 너무 아 네. 그래요. 지금, 예,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이제 13번째 말씀드린 순간 공이 시작했습니다. 지금 레알 마드리드 선축으로 시작됐죠? 네. 바르셀로나의 슈팅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전반이 끝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제 가가지고 다른 캐스터를 좀 네, 다른 캐스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다른 캐스터를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저 이거 실책인 거죠? 저도 잘 몰라가지고 네모 네모 뭐 패스가 뭐야? 패스가 X죠. X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여기 달리는 거 맞죠? 아니죠. 여기 달리는 거. 아 여기 달리는 거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맞죠? 그래요? 자, 바르셀로나 경기 시작했습니다. 메시의 어? 자. 본인이 해설을 하고 잠시만요. 이걸로 움직여야지. 아, 깜짝이야. 아. 말씀드린 순간 게임 끝났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오늘 경기는 1대 0으로 레알바 둘이 셋이 넷이 팀의 승리로 예, 끝났습니다. 이정현 캐스터 한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아, 요거는 저희 둘이 위닝 이제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아, 그 이게 변명이라고 하시네요. 저희는 이제 이 팀이 갈라졌으면 좋기 때문에 일단 둘 중에 하나는 살리겠습니다. 아, 나머지 진짜? 한 명이 두 개를 먹어야 합니다. 와, 한 명이 두 개를요. 근데 한 명을 보내는 것이 전혀 정하지 않고 네.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로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맏형과 막내가 나오는데 과연 맏형, 막내에게 양보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막내, 맏형을 배려할 것인가? 아, 근데 저는 제가 형이라면 뭐 그냥 네, 제가 형이라면 알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인생한테 그런 거지. 박범주 선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맏형이니까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맏형이기 때문에 이게 맏형이에요. 맏형은 이래야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너무 싱겁게 끝나기 때문에 네. 두 분이서 페널티킥 하시죠. 자, 오늘의 양 선수, 두 선수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 카키 색깔 셔츠를 입고 귀여운 모습을 했지만 내면에는 사자가 숨어있다. 이정현! 자, 두 번째 선수입니다. 저기요, 두 번째 선수. 노란 머릿속에 감춰진 부드러움. 나는 오늘 막 우리 가게에서 오토바이 배달을 마치고 있어요. 예? 돈 까방에. 일단 남자답게 어차피 말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말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컴퓨터기 때문에. 남자답게 자, 오른쪽 사각지대 가겠습니다. 수아레즈 첫 번째 이정현 선수 첫 번째 킥입니다. 오른쪽 사각지대. 오른쪽 사각지대 이정현 선수 슛! 아, 벗어났어요. 허리 먹는 볼. 첫 번째 공 실축입니다. 허리 먹죠. 자, 두 번째 공 같은 오른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선수 다시 중앙으로 대야 선수 속일 것인지 대야 선수를 속일 것인지 슛! 아, 들어갔네요. 가운데죠. 두 번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자,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정현 선수의 세 번째 골 똑같은 오른쪽으로 오른쪽 구석을 노리고 있는 이정현 선수 슛을 살짝 쳅니다. 살짝! 아, 대야죠. 역시 대야. 이것은 대야를 얕본 거예요. 세 번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자, 네 번째 시도입니다. 이정현 선수. 벌써 네 번째예요? 이정현 선수 사자가 아니라 고양이였던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시도 왼쪽 상단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정현 선수 왼쪽 사각지대 조준했고요. 자, 너무 약한데요. 야간대요, 야간대. 너무 약한데요. 아~ 이건 대야가 그냥 얕보는 거죠. 네 번에 한 번 넣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발목에 힘이 없지. 마지막 기회 이정현 선수 마지막 다섯 번째 킥입니다. 아 너무 센 것 같은데요. 들어갔습니다. 자, 다섯 번에 두 번 들어갔습니다. 고양이가 아니라 살쾡이였다는 걸. 네. 자, 이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박범준 선수. 자, 박범준 선수의 첫 번째 킥 어디로 갈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밑에를 누르고 있습니다. 잠깐만. 아, 너무 센데요. 박범준 슛! 오! 막았지만 들어갔어요. 첫 번째 시도 성공입니다. 두 번째. 제 예상에는 장면이 뭘 것 같아요? 선수의 두 번째입니다. 눈 감고 차버렸습니다. 슛! 아, 대야. 이건 대야를 못한 거죠. 이거는 대야를 무시했어요. 네. 두 번에 한 번입니다. 자, 세 번째 시도 똑같은 곳으로 슛! 아, 완전히 죽였어요. 자, 한 골만 더 들어가면 이제 끝납니다. 자, 박범준 선수 슛 들어가요. 선수 먹어도 남자답게 레몬 두 개를 먹는 겁니다. 바로 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몬 까는 폼이 아주 박범준 선수 굉장히 신난 것 같은데요. 와, 가볍습니다.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 먹여주세요. 와, 저는 일단 연속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다 자, 연속으로 가야죠. 우리 박범준 선수, 자, 이정 선수가 아 하고 있으면 페널티킥 같이. 입속으로 왜요? 아, 나 지금 그렇게 되면 제 이빨에 다칠 수 있어요. 약하게 차면 됩니다. 아, 네, 약하게 차면 됩니다. 잘 조심해주세요. 약하게 차면 됩니다. 골대 맞추지 마시고요. 골대 맞추지 마시고 정확히 넣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슛! 눈을 넣지 마세요. 슛! 쏙!
저 오늘 레몬 드신 분들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이분만 사셨는데. 그럼 그분은 사셨는데 네. 이대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 안 되죠. 잠깐. 그럼 안 되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냥... 어. 자, 아주 가벼운 손놀림. 이거 잘 들어가겠는데? 호베르트 카를로스. 네, 입 크게 멀리네요. 그 사람 너무 멀리 있어. 입 크게 멀리네요. 좀 가까이. 뭐가 무서운지 알겠죠? 아, 빨리 멀리세요. 빨리 해. 빨리 해야 된다. 그게 최대예요? 오케이. 어, 입장네. 빨리 가세요. 와. 오, 못생겼다. 오, 못생겼어. 못생겼어. 니도 얼굴 보호해줘야 돼. 자, 제1회 고고 이민국의 축구와 농구 대결을 마쳤습니다. 네. 투지와 함께 했는데, 다음번에 제2회가 있다면, 그쵸.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참가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무조건 수준이 아니라서 요것만 맞으면 잠깐만 맞으면 다시 네,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오늘 괜찮았어요. 자 오케이. 그러면은 제1회 고고이공공배 축구게임 농구게임 경기를 마치며 네. 대표로서 우리 투지의 리더가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일단 코로나19 조심하시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